안녕하세요. 장난광재입니다. 저희 보험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난 보물은요, 바로 트랜스포머 보샷에 나오는 락다운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? 와! 자, 이것이 바로 락다운. 자, 락다운이 어떤 로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이 락다운은요, 트랜스포머 무비에서 자 출연했던 로봇이죠. 무비 설정에서는 우주의 사냥꾼으로 나와 있습니다. 스타워즈 치면은 보바펫 처럼 말이죠. 그래서 용병처럼 계약을 맺고서 오토봇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검은 포스에 자 락다운의 박스를 볼까요? 자, 박스는요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자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자 안을 훨씬 환하게 잘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는 배트 트랜스포머 자 그리고 배틀 온라인이라 써 있고요. 포샷 배틀 게임이라 써 있습니다. 자. 자. 옆에 보면요. 뻥 뚫려 있어서 자, 투명하게 돼 있어서 안쪽 보일 수 있게 돼 있고요. 자, 밑에를 보시면은 역시 위에를 보시면 역시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옆에를 보시면은 역시 투명하고요. 자,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자, 보샷, 배틀게임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스워드, 블래스터, 펀치 중에서 자,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, 가슴팍에 있는 이거를 돌려가지고 자, 하나 고른 다음에 변신시켜서 서로 부딪힌 다음에 자, 누가 더 높은지 상성을 보고 또 점수를 봐서 누가 높은지를 가려서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는 자 자매품들이 있는데요. 썬더크래커가 있고요. 여기는 제트파이어, 여기는 슈퍼봇 잉? 3, 여기는 오토봇 탑스핀이 있고요. 자 밑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. 자, 이 제품은 트랜스포머 보샷이고요. 락다운 2002년 10월에 만들어진 제품이고요. 헤즈브로에서 만들었고 헤즈브로 코리아에서 자 수입해서 판매한 제품입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변신을 하도록 해볼게요. 자 그러려면 일단은 또 이걸 뜯어야겠죠. 자 이번에 이벤트 선물로 갔던 락다운하고 같은 제품입니다. 많은 자 선물로 가는 제품은 새 거로 갈 거고요. 이건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뜯겠습니다. 자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자 카탈로그와 그리고 설명서와 카드가 있습니다. 이런 변신하고 또 거기다가 카드까지 있다는 것에서 터니메카드가 너무 비슷한데요. 이건 2002년도에만 나온 거니까 터니메카드가 이것을 많이 참고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트랜스포머 보샷 배틀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써 있고요.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이렇게 변신하는 거다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.
카드는 역시 자 스타스크림 한 개 있고요. 또 스타스크림 또 있고요. 100포인트. 아까도 100포인트였어요. 스타스크림 100포인트. 아니 이거는 뭐 다 스타스크림이에요. 이런 섬세함이 조금 부족하네요. 자, 스타스크림 100포인트. 이렇게 해서 총 5장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락다운을 꺼내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역시 헤드브로커답게 이상한 고무줄로 묶어놨습니다. 이럴 때는 풀어주는 게 상책이죠. 자, 일단은 팔을 빼주고요. 이쪽도 팔에서 빼줍니다. 이 락다운은요, 자, 무비에서는, 트랜스포머 무비에서는, 자, 디셉티콘을 도와서, 자, 오토봇들을 공격해서 오토봇 로봇들을 없애는 역할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오토봇들이 그 습격에 당했다는데요. 자, 아주 날카로우면서도,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변신해볼게요. 트랜스폼! 팔을, 예, 다리를 올려주고, 다리를 올려주고, 아, 다리를 올리기 전에, 이미 올렸네. 자, 그리고, 이 머리를 띄워주면 끝! 아이고. 일단 이거부터 돌릴게요. 어떤 게 나올 건지. 다리를 올려주고, 팔을 내려주고, 머리 위에는, 자, 이걸 내려주면, 어이구, 완성! 아이고, 아무것도 안 했어요, 저는. 아이고, 왜 이래. 세게 달아줘야 됩니다. 어이구, 그냥, 아니, 왜 이러지? 살살. 자, 됐습니다. 자, 여기 락다운이 드는데요. 자, 이 락다운은 자, 으, 갑자기 튀어나왔어요. 아니 이거는 보통 앞에 부딪혀야 되는데 너무 감도가 민감합니다. 아이고야, 아 이거 어떡하지. 아이고, 역시 사냥꾼이었는지 엄청 민감합니다. 무서워서. 살살 살살. 그리고 자,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변신해볼까요? 트랜스폼! 깍깍깍깍. 자, 변신했는데요. 가슴에 뭐가 있을까요? 예, 펀치 435포인트. 자, 그래서 상당히 센 주먹을 갖고 있는 락다운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락다운의 장점과 단점 수지 포인트를 얘기해볼까요? 자, 장점은요 바로 자동 변신이 된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작은데도 퀄리티가 훌륭합니다. 이 빨간 눈을 보세요.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퀄리티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? 단점은요, 너무 민감해서 너무 쉽게 변신이 풀려 보인다는 게 단점입니다.
자, 그러면은 한번 수지 포인트를 얘기해 볼까요? 수지 포인트는요, 트랜스포머 좋아하시고 또 터닝 메카드를 좋아하신 분들, 바쿠가는 좋아하셨던 분들, 그런 분들께 자, 이 락다운을 추천해 드립니다. 가격도 터닝 메카드에 비해서는 더 그래도 낮은 편이고 또 뭐랄까요, 디자인도 멋있고 그렇기 때문이죠. 자,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, 빠이빠이. 키키카코카.